안녕하세요. 불기둥 주식방송 불기둥입니다. 오늘 제자님들께 공부를 전할 영상은 추세를 이용한 가속도가 붙는 자리, 그리고 이 추세를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보조지표를 볼 수 있지만은 피보나치 값에 의한 피봇선, 선의 활용, 40도로 세력들이 가장 많이 활용, 장 중에 가장 많이 활용이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하나 다 종목은요, 그때그때 시장의 변화, 그리고 테마성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부가 22년 넘게 공부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을 몸에 익히잖아요. 그러면 종목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종목도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큰 길입니다. 뭐, 주식은 어느 시기에, 같은 종목이라도 오르는 시기가 있고 빠진 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시기에 오르는 시기가 오고 어느 시기에 빠지는 시기가 오는가, 그것을 찾아내는 게 공부고요. 기법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100여 개 여러분들한테 기법을 하나하나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드리는 것들이 고난의 기법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지간해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누군가 알아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진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걸 굉장히 파시고 알려드리는 거, 딱 제가 조금만 깊이 알려드리고 숟가락 얹어드리지만 여러분이 거기다가 진짜 숟가락 얹어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공부해 나간다면요, 사부가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가 편해요. 왜 저 자리에서 보셨을까? 왜 저 자리를 1차 매수, 저 자리를 2차 매수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럼 1차 매수 라인이 이탈됐을 때는 아무 가격, 주식이 떨어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 왜 저 라인까지 떨어지면 2차 가격이 되는가? 그것은 다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원리가. 네? 공학적인 거죠, 공학적인 거. 이게 묘한 게 말이죠. 그런 추세라든가 그런 가격 라인을 세력들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떻게 저 가격이 오면 돈이 들어오지? 네? 어떻게 저 가격이 터치하면 주식이 밀리지? 그건 뭐냐? 반드시 이걸 아는 사람이 주식인 천만 명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 많은 거야. 왜 저 수급이 많이 부는 자리에서 매도가 나가지? 왜 저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매도를 해야 되지? 근데 조금 있다 보면 가속도가 멈춰지면은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죠. 그거 딱 보면은 어떤 라인에 돌파를 실패했다든가 돌파 후에 바로 밀렸다든가 중요한 라인이 있었다는 거죠. 아래도 마찬가지죠. 지지 라인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투매 나오는데 왜 1차 매수가 돼야 되지? 응? 결국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잖아요. 그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아래로 매수할 때는 1, 2, 2 이런 식으로 매수하던가. 위로 매수할 때는 불타기죠. 그거는 1이라면 0.3, 0.2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보다 줄여서 위로 매수하면은 평균 단가가 많이 안 쫓아오죠. 근데 요거만 두고 가면 좀 아쉽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여기에 만약에 만주를 들고 있어. 그럼 여기서 한 2000주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한 2000주나 1000주 사는 거예요. 요거보다 요거가 요거보다 적어지는 거죠, 이렇게. 아, 이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로 매수할 때는 요렇게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1이잖아요. 그럼 여기 0.2, 0.1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은 늘려갈 수 있는데 방향을 위다 이렇게 확신이 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여기서 일을 했는데
이거 밑에서 분할 매수는 한 번에 매수하고 이거를 결정해서 0.5로 줄이던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일을 했는데 아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 돈이 들어와서 눌리면 가겠다는, 어느 구간에서 멈춰 다시 돌리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좀 든다면은 공부가 깊어야겠죠. 그때는 이걸 줄이는 게 아니라 어느 라인을 기다려, 오히려 더 빠지게 기다렸다. 여기서 2를 타던가, 0.5를 타던가, 여기 0.5에서 총 2를 차서 여기서 반등 나올 때 끊어치는 거죠. 그리고서 요거 한번 하고, 총 치는 거죠. 아니면은 이 시간이 아깝고 해. 그럼 여기서 그냥 2를 줄여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쯤 왔을 때 0.5를, 만약 0.5를 남겨놨다면 이쯤 0.5 사서 하프 정도 평균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대충 올라오면 여기서 끊어치는 거예요, 짧게. 이런 식으로 전술 짜는 거예요. 자, 여튼 오늘은 추세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은 피봇을 활용한 추세, 피보나치라고 하나, 피보나치. 여러분들이 주가 이렇게 막 굴곡 있다 보면은 뭐 고점과 고점을 선을 한번 거봐라, 선을 거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막 이렇게 거봐라. 그리고 이건 박스권이고, 이건 확장형이고, 이건 축소형이고, 이건 깃발이고, 막 이런 추세가 있잖아. 그지? 선을 거부러 가잖아.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솔직히 주식 한 반년만 해도 책에 다 나오고, 그지? 이쪽도 다양한 다알수 있는 거. 그러나 절대 피보나치는 어디 가서 입에 안 나옵니다. 강의 안 나와요. 왜냐? 그만큼 중요한 깊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근데 주식은요, 이거 하나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얘가 여러분들의 지금 내공인을 계속 쌓아주기 위해서 섹터별로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이것저것 다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고, 좋은 말이네, 조금 이해가 돼, 그렇게만 넘기지 마시고, 사실 그것도 50점 맞아. 근데 대입을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7, 80점은 다가갈 수 있잖아. 그리고 습관화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사부 어떤 말이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쉽죠. 자신 노력 안 하면서, 그냥, 아, 주가 시장은 왜 이렇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절대 발전 없어요. 항상 운만 기다려야 되지. 사부 같은 사람, 운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공부를 평생 전날에 합니다. 그걸 알려드리는 거야. 오늘은 어떤 공부인지 대충 감을 잡으셨죠? 그래서, 이거는 차트 두 개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HTS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선 많이 나오죠? 막 이렇게 긋는 거, 이렇게 긋는 거 나오죠? 그죠? 그리고 뭐 십자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가격선도 있고, 그죠?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이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나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요런 요런 피봇선이 있습니다. 요런 피보나치 선이라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부채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채꼴 되어 있습니다. 요게 피보나치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구는 증권사만 다 있을 겁니다. 이걸 활용을 할때 어떻게 거봐야 되는 게 기법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있는 것도 모르고 활용하는 법도 모르고 하는데 일단 알려준 거야. 이게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입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2차 관문이죠. 그러면 주가가 어느 시기가 와야 시세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100은 없습니다. 한 80%는 맞아요. 자, 주가가 보면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시세가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도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꼭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여기서 나오더라는 거죠. 봉의 사이즈라는 게 있잖아요. 봉의 단봉들이 말이에요. 음양, 음양, 양양, 이렇게 짤짜리 봉만 있잖아요. 짤짜리 봉.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예? 매집봉이 포함도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짤짜리 봉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느 시기가 오면은 봉의 길이가 길어질 때가 있죠. 이런 식으로 길어질 때가 있죠. 그죠? 여기가 왜 하필이면 요 시기서 길어졌을까? 요게 물음표가 가지 않나요? 요걸 찾아내는데 싸고도 오래 걸렸어요.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파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 저기서 시세가 시작이 될까? 그러면 이거를 알면은 대충 시세가 시작할 지점을 대충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피보손의 활용은 밑에서 이렇게 긋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벌어지죠? 부채꼴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부채꼴로 벌어지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고점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고점에서 아래로 이렇게 벌어지죠? 자, 오늘은 저점에서 상승으로 가는 추세가 아닌 고점에서 하락하는 추세에서 변곡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그렇습니다. 양쪽 다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들고 유튜브 올리기도 힘드니까 딱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주가는요, 고점을 찍으면요 반드시 흐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흐를 때 과연 이게 어느 지점에서 다시 터닝하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느 지점에서 한 번씩 이게 터닝을 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죠? 한 번씩 터닝 하잖아. 그지? 그럼 그게 다른데 이유가 있다는 거야. 왜그 지점일까? 해필이면은. 그럼 이 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이 지점에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 지점에서. 요 지점에 가야지만 이렇게 변곡이 생기더라는 거지. 이것을 피보나치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들, 어디서 주식 꿀리지 않아요. 내 제자라면 꿀리지 않습니다. 강의 들은 사람 꿀리지 않을 거예요. 어디가 주식 갖고. 자, 일단 요걸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이렇게 주가가 막 이렇게 상승 우파를 마무리하고, 이제 어깨를, 오른쪽 어깨를 내밀고, 이제 11선, 5일선이 20일선 꺾이고, 이렇게 대두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올 때. 한번 처음에 반등 나온 구간이 있어요. 이 저점이 중요한 거야.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상승, 최고 고점 있죠? 최고 고점 라인, 응? 최근에 최고 고점 라인에서 이 하락했던 변곡 있죠? 변곡. 요거를 있습니다. 제 아래선으로. 이렇게 이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선이 잡히죠? 그죠? 선이. 자, 요게 세력들이 보는 겁니다. 여기서 꺾였잖아요? 그러면은 요 가는 길이 다 저항인 거예요. 요 가는 길이. 요 선에 걸리는 게 저항과 지지가 되는 거예요. 저항과 지지. 그러니까 이 주가가 위에서 내려오다가 여기 만나면 여기서는 지지가 되는 거고, 위로 가면 저항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항이 되고, 여기서 밀렸다가 지지가 되고, 다시 여기서 저항이 되고, 다시 밀려서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타면서 여기까지, 여기서 타기 라인이거든요, 이게. 상단 라인. 저항이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라인과 어느 라인을 최저점으로 아래로 그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알아서 각도로 알아서 피보나치 0.38, 0.618, 0.5로 벌어집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다음은 이 친구가 흐르면은 이 라인까지 빠질 수 있겠다 느끼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밀렸어.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규 관점에서 이게 어디서 멈출 것인가 해서 옆에서 긋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이거 추세 깨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게 추세 깨졌을 때는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인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요 라인 또는 요 라인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미스를 했어. 그러면 난요 라인이나 요 라인에서 2차 매수를 해야지. 그렇게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음봉 하나 떨어졌다고 매수 추가 매수 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매수라도 명분을 가지란 말이야. 왜 고자라인에서 접근했는가? 지더라도 그런 나름의 루트를 갖고 치면은 도로구로 하잖아. 요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세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시세는요. 이 라인을 돌파하면 전고점 돌파죠? 그죠? 그죠? 전고점 돌파. 그러나 이 선에서는 이 라인보다 이 마지막 라인을 더 중시합니다. 사브마른. 이 안에서는요, 이 마지막 라인, 아마 이게 0.68, 0.618일 겁니다. 이 마지막 라인을 벗어나지 않으면요, 절대 긴 장대 양봉들의, 긴 봉들의 시세가 안 나옵니다. 여기선 절대 시세가 안 나와요. 위로 가면 걸리니까. 여기까지 끌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밀렸죠? 만약에 이 주식이 여기서 왜 밀렸을까요? 해필이 왜 여기서 밀렸을까요? 이 박스권을 갔는데 여기서 방향을 위로 가면 큰 시세가 나오는데 여기서 뭔가 있었겠죠. 시장이 안 좋다든가 뭔가 영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죠. 다시 한번 여기서 터져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더 밀렸죠. 그러면서 여기서 오일선 쌍바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긴 시세 봉이 나오는 것은 반드시 이 라인을 0.618 라인 이 라인을 넘어섰을 때만이 한마 이거는 뭐냐면 그냥 짤짤이 라인이야 짤짤이 라인 여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 즉 이런 봉이 나오고 이 여기서 잡는 거 여기서 잡고 여기서는 신고가 기법이라든가 나름대로 여기 잡았을 때 보통 대개는 요 고점 있죠 요까지 목표가를 잡고 1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가 가니까 여기서 시세가 터지죠 그러면서 여기서 봉들이 길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고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20 신고가가 나왔죠. 요 60이 나왔죠. 52주가 나왔습니다. 그죠? 52주가 나왔다는 것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 최저점 대비는 거의 한30% 올라와 있는데, 30%나 올랐는 데가 아니죠. 여기까지 매물이 잡혀 있는 거란 말이야, 매물이. 이 매물을 넘어선 거란 말이야, 추세로. 그렇게 여기서 시작인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20 신고, 60 신고, 240 신고가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20 신고가라고 해서 다 이걸 돌파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20 신고가 있어요. 내 말은 이걸 돌파한 후에 신고가는 봉의 길이가 특별해진다. 자. 이거를 사실 준비한 게 아니라 켜 있길래 그냥 이걸 설명드린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설명드렸죠? 그죠? 설명드 같은 종목 써갖고 설명드릴게요. 그럼 구간 구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한번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요 구간에서 왜 여기서 시세가 나왔는가를 한번 볼게요. 그냥 똑같이 피보나치 선을 최고점에서 이 라인을 긋습니다. 최근의 최저점, 그죠? 여기죠? 요 라인에서 최저점이 요 변곡이 있던 자리, 여길 긋습니다. 그럼 알아서 각도가 벌어집니다. 각도가. 자, 그랬을 때 사부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이 라인은 아무 의미 없다고 했죠. 이 라인을 0.618 라인. 이 라인을 돌파해야지만이 시세가 나온다고 했죠. 네? 이 라인에서는 다 위에서 걸려요. 이게 저항대란 말이에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일목의 구름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일목의 구름대하고. 자, 근데 어딜 뚫니까 시세가 터져요? 이 라인에 올라타니까 시세가 터지죠? 기회 아니요. 맞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가고 싶어도 여기 걸리죠? 저항에다 걸리잖아. 그지? 묘하게. 그럼 여러분들, 왜이 저항에 걸렸을까를 모르잖아. 다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야, 이런 이유가. 이 선이 있었다는 거야, 이 선이. 이게 몇 백년? 돈으로 환산 안 되는 가치죠? 그러니까 종목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고기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해석할 수, 이 뒤에는 수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종목에 대한 해석, 재료 분석, 재무,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시기가 됐는가, 업종, 여러 가지 걸 분석을 해야겠죠. 분석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논한다면은, 어느 시점에 가야지, 이런, 그래도 나름대로 긴 파동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사야 된다고 했어요? 이걸 올라탄, 이건 저항이잖아. 그지? 추세저항이란, 한마디 추세저항이란 말이, 이때까지 다 매물이란 말이야. 올라탄, 이 A 구간과 이선 위에서 B 구간은 개념이 틀리죠. 이게 남극이라면은 이건 북극이죠. 그죠? 이건 뭐예요? 지구의 중심선이죠. 남극, 북극. 그러니까 북극에 가야지 따뜻해지고 쌀쌀해지는 거야. 누군가 또 모르면 또 뒤지니까. 응? 따뜻해졌다, 그냥 열대야가 됐다가 또 뒤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어디 사야 돼요? 요 올라탄 초입. 여기서 뭐가 나와요? 20신고가와 60신고가 같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52주가 같이 나왔죠? 이게 52주가 나왔다는 것은 훗날 조정주고 다시 이걸 넘어선 52주가 나온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여기서는 나름의 고점에 걸려서 꺾게 중요한 거는 이 봉. 이 봉이 왜 이때가 아닌 이때가 나왔는가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요런 봉에서 상이 많이 터져요. 요런 자리에서 상이 많이 터져요. 그만할까요? 자, 여기 있어요. 여기 두개 설명드렸어요. 두 구간을 설명드렸어요. 어느 구간이에서만이 급등파동 신고가가 나오는가. 자, 여기서 한번 설명드릴까요?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볼까요? 한번 펴볼게요. 여기서 왜이 친구가 여기서 개급등이 나왔는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왜 하필 여길까? 이걸 한번 보죠. 한번 펴볼게요. 이 고점과 이 변곡. 뭐 있어? 여기도 변곡이 한번 있고, 여기도 있죠? 변곡. 자. 여기서 오랜 세월 바닥, 세월이 길게 길수록요. 이런 식으로. 짧게 벌려지는 게 아니라, 이 길게 늘어지죠? 이럴수록 파동은 길게 나가요. 그래서 오래 매집이 됐다. 그러면은 상승폭도 목표가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오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폈죠? 여기서 꼈으니까 꼭 여기서 꺾인 거예요. 여기서 변곡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0.618 자리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어놓고요. 자, 이어놓고요. 여기서도 한번 변곡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라인이 0.618 자리입니다. 자, 이 친구가 여기서는 별다른 게 없었죠.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이게 A, 남극과 북극으로 바뀌죠? 여기서 시세가 터지기 시작하죠, 거래량이. 그러니까 A 구간이 아닌, 이거 매물대죠. B 구간이 올라타면서 상으로 올라타네, 상으로. 그죠? 어쨌든 상기도 어쨌든 돌파한 거 아니야. 이 구간에서 그러면 상 다음 날에 다다음 날 노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 돌파한 구간이니까. 여기서 시세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서 마찬가지 여기서 장기적인 게 여기서 나오죠. 그죠? 여기서 돌파했죠. 그러니까 이 눌림이 이 A 구간과 또 B 구간에 눌림목이 되는 거죠. 돌파를 상으로 했고 이게 눌림목이 되는 거죠. 그죠? 눌림목이 되면서 상이 두 방이 더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밑으로 눌렸는데 이 라인을 다시 올라타니까 다시 또양 커지죠. 시세가. 그죠? 단순하게 20선, 60선 올라탔으니까 터졌다. 그것도 하나의 기법이죠. 그러나 이런 원리를 알면은 왜저 라인 올라타니까 봉의 길이가 길어졌느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서 이 라인을 올라타면서 이런 시세가 이때 나온 거죠. 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아무거나 한번 봅시다.
덱스터 최근에 아 덱스터도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최근의 고점과 꺾인 자리, 꺾인 자리, 이 고점과 여기서 꺾였죠, 그죠? 변곡이 다 추세 타고 갑니다. 타 그랬을 때 요거 선을 한번 이어보죠. 이어보고 그리고 이 라인이 아닌 그 밑에라 0.618이 라인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다 매물대죠. 아래 저항이든 위저항이든 다 매물대입니다. 다 소화해야 될 매물대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요? 없죠? 봉이 없잖아. 이 장대봉이 없잖아. 자, 그러면서 여기서 올라탔습니다. 여기서 올라타면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52주가 나온 거예요. 52주가 올라타면서 52주.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번 영상에. 아니, 주가가 요것도 오른 건가요? 요만큼 올랐어도 52주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1년간의 최고가니까. 아, 이래저래 1년간의 최고가가 주가가 낮은 곳에 52주가 형성되어 있다면 오래 꼈다는 얘기잖아, 박스권을. 그지? 그만큼 1년간의 고점이 낮은 거니까. 그러면 걔는 크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이게 A 구간 북극이고요. 여기가 남극입니다. 이게 그죠? 그냥 북극 남극 큰 의미는 없다. 어떤 이게 남극이 이게 북극이야. 자, 그럼 이 구간과 이 구간은 틀리다고 했죠? 그죠? 자, 여기서 올라타면서 뭐가 터집니다? 50. 이래서 52 신고가의 출발을, 이게 첫 봉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터지잖아, 신기하게. 이전까지 절대 안 터진단 말이야, 이 매물대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구름 문자일 수도 있는 거죠, 구름은. 일목의 구름일 수도 있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시세가 엄하게 터지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는 단순하게 그냥 요 피벗 추세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플러스되는 게 신고가 기법, 그리고 이평선 배열, 뭐 여러 가지 다 따져서 봐야 돼. 그리고 밑에 있는 MACD 관계, 그죠? 그런 거다 봐야 돼. 이게 양념이냐, 음운이냐. 그리고 이게 0자리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60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런 거까지 다 따져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중요한 건 아까 시세의 원리는 또 여기서 또 하나 발견을 한다는 거죠, 반드시. 자, 그랬을 때이 친구가 얼마나 이 구름을 뚫고 구름이란다. 응? 이 남극을 뚫고 이런 시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두달 코스로 쉬었어요. 이 친구가 여기서 두달 코스 쉬었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가는 자리를 또 확인할 수가 있는. 쉴 때는 주가가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했죠, 쉴 때는. 그죠? 다른데 강한 테마가 또 생긴 거야, 강한 테마가. 그러면 얘는 가격 조정보다는 박스권으로 조정을 한 거죠, 이 친구는 보니까. 그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쉬는 동안 두달 동안에, 어우, 이거 손가락 빨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두달 동안에. 응? 이때 이제 시그널도 활용해야지. 이게 데드가 나왔고, 데드가 나왔고, 0에 달라붙은 이 점에서 터닝하는 자리. 근데 주가는 횡보하고 있다. 그럼 이건 이미 만들어졌다. 그럼 여기서 돌리면 이 자리가 맞는 거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있지만, 자, 여기서 또이 피봇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입니다. 그죠? 그죠? 여기서 최저점. 그리고 여기서 최저점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하나 긁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요걸 하나 긁을 수가 있고, 그러면 요게 요 라인이 되죠, 요 라인. 요 라인에 아래 있을 때 여기서 건지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내 말은. 여기서 의미 없어. 여기로 벗어나야지만 여기서 A 구간과 B 구간이 나뉜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서 그럼 여기서부터는 잡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B 구간이 성립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준비라고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하죠. 자, 그랬을 때 요거를 또이 굴곡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응용을 알려드린 거, 응용. 요첫 번째 구간을 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죠, 최저점이. 자, 그럼 요걸 긋습니다. 두 번째 구간을 여기서 요렇게 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구간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 0.618이 요 구간이죠. 자, 이 구간을 여기선 절대 못 뚫죠. 이거 다 매물대입니다. 이거 못 뚫는 거예요. 근데 요 구간을 뚫으면서 뭐가 나와요? 52주가 나왔죠. 52주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장대가 나오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계속 터지는 거야. 여기선 절대 안 터지던 것이. 이 됩니까? 이때는 여러 가지 기법을 더해서 보지만은 이 구간에 이런 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백날 돌고 있어야 돈이 안 된단 말이야. 이걸 뚫기 전에는. 뚫고서 눌린 자리 또는, 이걸 이, 그러니까 A구간과 B구간, 북극과 남극의, 아, 남극과 북극의 이 라인을 뚫고서 눌린 구간, 또는 뚫은 봉, 1차 눌림 확인 3차, 1차, 2차, 3차. 여기 신고가 있으면 더 좋고, 오케이? 아, 30분 영상이 끝났네요. 뭐 모든 종목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거의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도 굉장히 한 단계 레벨업이 아니라 진짜 주식 만약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걸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젊은 날부터 해갖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주식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기법에 최선을 다해서 운도 맞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번 거지, 이런 기술은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만 깨우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강의 들었다면은 어디 가서 많이 홍보하고 다니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마세요. 까놓고 그래요. 까놓고 아까워요. 솔직히 사부 제자님도 몇 분 안 되고 그리고 보시는 분 몇 분 된다고 그분들한테 천만 명 주식하는데 못 나눠줄 거냐. 좋은 마음으로 보시하자 그런 마음 나눠주는 거지. 뭐 주식인들이 다 이걸 다 똑같이 안다면 내가 올렸다고 해서 주식인들 다 아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지. 다 볼 수 본다면은 다 아는 기술이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천만 명에서 많이 봐야, 천 명이고 많이 봐야 2-300명밖에 안 돼요. 그 정도는 알아도 되잖아, 내 제자라면. 그죠? 아무튼 역시 함께하는 마음으로 좋은 공부 많이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 해서 여러분들 매매 그 여러분 기술적인 거 공부에 여러분들 공부는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되게 단조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깊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알고 공부하면 보는 눈이 확확 틀려져요. 응? 하여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응원 글 부탁드립니다. 불기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